2001년도에 개봉했던 I Am Sam이라는 법정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빠 샘 도스는 딸의 출산 날에 아내를 잃고 맙니다. 결국 샘은 혼자 딸을 키우게 됩니다. 사실 그는 지적장애로 7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빠가 딸을 혼자 키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정성껏 딸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집에 사는 애니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딸 루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루시가 크면서 아빠가 다른 아빠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는 아빠보다 지능이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거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가 루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샘은 딸 루시와 이별하게 됩니다. 재판 때까지 따로 지내면서 주 2회만 루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능이 사랑을 저울질하는 척도는 아닌데 법원은 결국 샘의 딸 루시를 다른 집으로 입양을 보내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극 중에 딸을 보내며 마음 아파하는 아빠에게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아빠, 미안해하지마. 그래도 난 행운아야. 다른 아빠들은 공원에 같이 안 가. 다른 아빠는 싫어요. 저는 이 영화의 포스터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 포스터에는 딸을 무릎에 앉히고 해맑은 웃음으로 그네를 타고 있는 아빠와 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빠의 사랑과 친밀함이 이런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원에 같이 가주는 딸바보 하나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려 뒤에서 밀어주는 붕어빵 아빠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빠의 그것과 무척 닮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아빠의 친밀한 사랑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빠께 성적을 증명하거나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는 내가 당신의 딸이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참 아버지, 우리의 친절한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아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도들은 날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이라고 해도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말을 자녀로 바꾸어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녀라는 중립적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성도라면 상속을 받는다. 그 의미로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분들도 남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한편 저는 성경에 보면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면 신부 대신에 반려자라고 대신 말을 바꿔서 읽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어서 이 단어를 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성 성도분들도 하나님이 아들만 선호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우실까요? 마음을 꼬집고 회개하라고 팍팍 양심을 긁어서 그렇게 회개케 하실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누르고 뒤틀어서 기름을 짜내듯이 회개하도록 압박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몽하고 설득하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민감하신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부드럽게 계란을 손에 쥐듯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손에서 우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주신 채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부패한 육신의 본성과 그 행실을 제압하고 소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애정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약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인도를 받아서 거룩함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에 이것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친밀하신 성령님, 우리 아버지의 깊은 애정을 알게 해주세요. 위로의 성령님,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에 눈뜨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결실케 하시는 성령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고 부드럽게 저를 쥐어주세요. 저를 인도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성령 아들을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자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먼저 양자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입양된 아들은 친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털끝만큼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법적으로만 입양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빠라는 표현은 당시에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족적인 단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빠와 비슷하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어가 아람어였는데 우리가 쓰는 아빠와 동일한 의미로 아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개정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음역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지칭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감히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신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친근히 부르시던 예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밀함을 잘 표현한 말로는 어수친이라는 한자어가 또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러나 물고기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 그 물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는 물고기가 어디로 헤엄을 치든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야.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떻죠?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몇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내 영이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과 성령께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증언으로서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지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아버지는 너를 위하시고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아버지께로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이 증언해 주신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주어지죠.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서에서 이 대목을 읽고 있던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으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줄리어스 시저는 공화파 귀족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 후에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는데 이 유언장은 로마 귀족 사회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재정적, 정치적 후계자로서 20살도 채 되지 않은 옥타비아누스를 지정했습니다. 그를 양자 삼았던 것이죠.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의 친인척이라는 사실 외에는 로마 귀족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계자로 지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훗날 로마의 정권을 장악하고 제정 로마 시대를 여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를 뜻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됨은요, 단순히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인지 아시겠죠? 바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다른 지파들이 십일조를 드릴 때에 그 십일조로서 그 땅을 대신하여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포션. 여호와가 나의 유업이시고 내 유산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레위 지파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그 유산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맏아들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원리를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먼저 보이셨고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초대 때부터 그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자의 길, 제자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난에서나 영광에서나 그분과 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아빠를 떠올리면 십자가를 지는 삶도 기쁘게 그려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 잘 아시죠? 한번 그 후렴만 한번 좀 불러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은 주와 함께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죠.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헌신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로 찬양을 할 때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빠의 발등에 내 발을 올려놓고 아빠의 손에 내 손을 뻗어서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가 말해주는 하나, 둘 그 소리에 맞춰서 걸음마를 떼는 아이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빠와 함께라면 고난도 고난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께 많은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제게 있어 아버지는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만 없으면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는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후에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아버지를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암 말기셨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 품에서 천국으로 배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버지는 자택에서 제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한 남자 성도님과 1대1로 핵심 일주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그 성도님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처, 저의 마음을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저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았겠어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버지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아서 그 빈자리를 외면한 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없어서 그 빈자리를 덮어둔 채 지내온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허함은 하나님 아빠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빠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친밀한 하나님 아빠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염난 뺨으로 나를 문지르시면서 내 뺨을 문지르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아빠의 속삭임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바로 아들임을 또 딸임을 느끼게 하고 또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가슴에 잠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주님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부를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근히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의 체온을 느끼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가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